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갑니다. 이제는 대단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소식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K방사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나 K2 전차 또는 FA-50처럼 익숙하지는 않지만 벌써 5개 나라에 수출되어 대한민국의 K방산 실적에 톡톡히 한몫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 군의 군용 차량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레토나 또는 별칭 군토나라고도 불리는 소형 전술 차량 K-131을 딱 보기만 해도 반가운 마음이 드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성능과 방호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미군의 구형 지프를 바탕으로 제작한 K-111보다야 훨씬 좋아졌다고는 해도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요. 새로 개발되어 우리 군에 도입된 최신 소형 전술 차량이 해외에도 수출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잘 몰랐던 대한민국 무기 마니아 국가와 그들이 감탄에 마지 않으며 운용하고 있는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육해공 모두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육군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2006년부터 17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는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면 그 위상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군사력 순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45개국 중 종합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력을 자랑합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통계 기준 지금 즉시 적진을 향해 출격할 수 있는 전차만 무려 1865대에 달합니다. 이는 전차의 스펙 세대 구분 상관없이 단순 숫자만 따져도 세계 10위권인데요. 특히 현재 운용 중인 자주포 보유량은 2472대로 세계 3위, 견인포 보유량은 4541대로 전체 포병 전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또 다연장 로켓 현역 물량도 465대로 세계 12위에 달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은 화력을 투사하는 무기체계 이외의 다른 무기나 장비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력을 수송하는 차량은 다른 군사강국에 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K-151 현마의 등장으로 소형 전술 차량에 대한 아쉬움은 접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K-151 현마는 기아자동차가 2012년부터 개발해서 2018년경부터 일선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인데요. 5년 사이에 기존에 널리 쓰이던 지프와 레토나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프나 레토나는 지붕이 천으로 돼 있다든가 방탄 성능이 전무하다든가 사실상 국방색을 칠한 일반 트럭과 다르지 않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낙후된 성능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반면 K-151은 비로소 군용 차량에 어울리는 다양한 성능을 한몸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벌써 여러 나라로 수출되며 비교적 괜찮은 수출 실적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도입한 나라가 칠레인데요. 칠레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한국에서 소형 전술 차량을 구매해 해병대에 배치해왔습니다. 이번 수출도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칠레에서는 역시 한국산 차량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칠레 해병대는 작년 12월 칠레 아라우코와 비오비오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테러 부대에 기아 KLTV-181 차량을 병력 수송 및 순찰용으로 보급했습니다. KLTV-181의 다른 이름은 K-151로 다름 아닌 K-151의 8인승 개조형입니다. 칠레 해병대가 밝힌 KLTV의 도입 배경은 테러 위험에 맞서 병력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도입해 활용하던 레토나는 소총 공격 등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 생존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KLTV는 소형 전술차를 기반으로 7톤급 차량 수준의 프레임 강성을 확보한 방탄 정찰차로 지난 2013년에 개발된 파생형입니다. 지난 2016년 육군에 공식 배치됐으며 칠레에 앞서 나이지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등에도 수출된 바 있습니다. 사실 소형 전술 차량의 원형이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의 험비입니다. 다목적 고기동 차량, 일명 험비는 미국이 냉전 시대에 도입한 소형 전술 차량으로 지프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미군이 기존에 쓰던 지프의 경우 전고가 너무 높고 차체도 너무 짧아서 툭하면 전복되는 점이 큰 문제로 꼽혔었는데요. 험비는 이런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하고 내친 김에 방탄 성능과 장비 호환성까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20만 대 이상이 생산됐고 세계 각국에서도 험비를 수입하거나 해당 컨셉을 채택한 유사품을 만들어 쓰고 있죠. K-151도 험비의
컨셉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1O1은 험비와 개발 시기로 보자면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만큼 험비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갖춘 청출어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군 역시 험비의 성능을 높이 사기는 해도 점점 낙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JLTV 사업으로 신형 소형 전술 차량을 개발했는데요. 성능은 매우 좋았지만 너무 비쌌던 탓에 가격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그래서 JLTV는 여전히 미군 내에서 운용 중인 험비의 절반도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 봐도 K151과 K151을 기반으로 하는 KLTV181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능 대비 값이 싸다는 것은 대량 도입을 해야 하는 개발국이나 선진국 고객들한테도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지만 군용차를 대량 도입하는 것조차 선뜻 결정하기 망설여지는 개도국한테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칠레 역시 이 점을 높게 샀습니다. 그러나 칠레가 KLTV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은 단지 카탈로그 스펙이 좋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칠레는 앞서 판매된 다른 나라들의 지휘용 통신장치나 RCWS 등 다양한 장치를 호환시켜 범용성 높게 써먹는 모습을 확인했죠.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운용되던 K151이 작전 도중 반군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AK-47 소총으로 총알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소식도 한몫했습니다. 비교적 발빠르게 수출에 뛰어들어 얻은 실전 경험을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아가 참여해서 상용차 기술을 대거 적용한 것도 강점으로 작용했는데요. 군이 주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 상용 기술로 만들어서 밀스펙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덕분에 성능과 가성비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발 방식 덕분에 중량 대비 엔진 출력이 높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사실 칠레군은 남미에서는 꽤 강력한 편에 속하는 군대입니다. 하지만 주변 대비 강할 뿐이지 세계를 기준으로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장비의 물량은 많아도 낙후된 구식 장비의 비중이 높아 강군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죠.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2A4라서 최신형인 2A7에 비하면 상당한 구식입니다. 주력 보병 전투차는 60년대에 개발된 마르더 1A3고 주력 자주포는 한국의 KO-15와 동급인 미국제 M109입니다. 대부분 장비가 한 세대 정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의 경제 규모로 이걸 전부 현대화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를 신중하게 골라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칠레 내부 여론은 그간 칠레군이 진행해왔던 장비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대한민국의 K151과 KLTV181에게는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레 해병대가 채택한 KLTV181은 총중량 5.7톤의 거구입니다. 225마력의 유로 5 디젤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사륜 구동 시스템을 토대로 성능은 최대 토크 500캐리, 최대 속도 시속 130km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약 640km에 달하죠. 험지 돌파력도 우수해 76cm 높이 웅덩이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고 최고 60도 수준의 경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돼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도 최대 시속 48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타이어 내부에 구조물을 넣어서 총탄이나 파편에 펑크가 나더라도 차가 퍼지지 않고 내부 구조물로 굴러가게 해주는 타이어입니다. 이를 통해 KLTV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펑크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재함도 장착돼 있습니다. 적재함을 최대로 활용할 경우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단 차량 기술 및 군용 특수 사양도 대거 적용됐습니다. 군용 내비게이션, 자동 잠금 장치, 전술 타이어, 전자파차 폐장치 등이 탑재되어 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죠. 아울러 차량 지붕에는 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과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은폐 효과를 내기 위해 기관총 거치 공간 전면에 연막 발사기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칠레 해병대는 지난 1986년부터 KM414, KM420, KM450, KM250, KM500 등 기아가 만든 군용 차량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KLTV181을 시작으로 향후 기아가 개발하는 다양한 전술 차량을 야전에 투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K151의 도입 소식에 대한 칠레 네티즌의 반응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한국판 험비처럼 생겼는데 성능도 좋아 보인다. 중고가 아니라 신품인 것도 기쁘다. 짜증나니까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면에서는 해병대가 육군보다는 더 나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아주 좋다. 이 모델은 험비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좋은 선택이다.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한다고 들었다. 남극이라도 가라는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가 아닌 구매라는 것이다. 칠레 육군도 해병대를 본받아 KLTV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매우 좋은 차량이며 한국과 필리핀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 칠레군도 이런 모델을 보고 군용차를 개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기아차의 품질과 한국이 북한의 위
위협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KLTV의 품질도 훌륭할 것이다. 칠레 네티즌들은 이번에 한국에 KLTV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양질의 신품 무기를 도입하고 훗날에는 한국처럼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칠레는 경제 침체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IMF를 극복한 한국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 보답으로 한국한테 세계 최초로 무비자 입국을 열어주고 한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칠레는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더욱 돈독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